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저나 그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.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당내에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여론도 상당히 많은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명확한 입장 부탁드리고,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거대책 그 기구의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인 저의 인사 권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, 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입니다. 그리고 많은 그 당원과 의원들께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이 선거 운동에 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